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와, 시사회 때 미리 보고 재밌다고 몇 번이나 얘기한 거 우리 트리우스들은 알고 계시죠? 두 시간이 순삭이었습니다. 전 벌써 시즌2를 기다리고 있어요. 2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두 분이 나오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영화 댓글 부대 배우 홍경 씨, 김동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네타운 가족 여러분께 보는 라디오도 하고 있으니까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테리오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댓글 부대로 돌아오게 된 배우 김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댓글 부대에서 펩탱 역할을 맡은 홍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5332님이 어머, 오늘따라 시네타운 핑크방이 더 환하네요. 제목이 댓글 부대라고 했는데 영화 제목이 잘생김 덩어리 부대가 등장을 했다. 명절이죠. 네. 595님은 아주 그냥 봄꽃은 시네타운에 폈다고 또 이렇게 덕담을 해주시네요. 성철님이 와, 김동희 홍경님을 시네타운에서 뵙네요. 어떤 분들일지 궁금했는데 집중해서 보겠대요. 댓글 부대 보려고 했는데 잘 됐다고. 감사합니다. 네, 4420님이요 홍경님 2년 전에 박지훈 최현욱 씨랑 같이 드라마 약한 영웅으로 시네타운에 왔던 게 생각이 난대요. 그게 벌써 2년 전인가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너무 긴장되고 떨린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좀 괜찮죠? 오늘도 조금 떨리는데 근데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아까 시작하기 전에 네네. 말씀드렸지만 라디오 한다면 저희 홍보팀, 영화 홍보팀에게 저희 하선 선배님이 하시는 라디오 꼭 나가고 싶다고 제가 아주 필히 강력한 어필을 했습니다. 네.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감사합니다. 아유, 네. 너무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벚꽃벚꽃하게 입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5731님이 아 맞아요. 예전에 유승호 씨가 거래로 시네타운에 나오셨을 때 김동희 씨가 너무 좋다고 재밌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너무 궁금했잖아요. 네. 오늘 시네타운은 첫 출연이신데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에 댓글 부대 VIP 시사회에 또 디프리까지 함께 했다고 유승호 씨가 네네네 아, 굉장히 아끼나 봐요. 아, 네. 원래 그런 자리 절대 잘 안 오는 형인데 아 그래요? 네네 오랜만에 와서 영화 보고 너무 재밌어서 할 얘기가 많아서 왔다고. 그쵸 네. 아, 그럴만했죠. 네. 저는 일 때문에 바로 와야 되는데 전 남편이랑 봤는데 남편은 그 언론 시사회를 저희가 봤거든요. 보고 나서 그 간담회까지 다 보고 왔어요. 너무 궁금해서 영화가 정말요?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4833님이요. 홍경 씨는 진짜 작품마다 얼굴이 다 다르다고. 맞아요. 악귀에 또 이용세 형사를 연기했었는데 와 남자 우수 연기상을 또 SBS 연기다상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때 인터뷰를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악귀에 쓰인다면 몸을 불살라서 악귀를 없애겠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맞아요.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네. 3029님이요. 김동희 배우의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보고 팬이 됐대요. 그때 무려 250대 1의 오. 경쟁률을 뚫었다고요? 네. 와, 그때 최민식 배우님이 가능성을 보여준 친구라고 또 칭찬까지 하셨다고. 근데 오디션 그렇게 합격하고 나서도 서러운 일들이 좀 많았다고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그 오디션 합격하면서 이제 최민식 선배님 상대역이 신인이 됐다. 그래서 누구냐 이렇게 이제 업계에서 얘기가 많이 돌았었는데 그때 이제 김동희라고 하니까 김동희가 누군지 모르겠다. 근데 당연하죠 사실. 그때 저 네이버 검색해도 안 나올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김동희 아니야 이동휘 아니야 뭐 이렇게 잘못 알려진 거 아니야 할 네. 정도로 뭐 서러웠다기보다는 당연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이제 그게 첫 작품이었으니까 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22년에 각종 영화제 신인 남우상을 또 휩쓸었어요. 무려 4관왕을. 아 이게 3관왕. 아 3관왕인가요? 하나는 이제 거래라는 그 드라마로. 네. 아 그렇군요. 네, 세상에. 네. 7933님은 궁금했어요. 홍경 씨가 96년생 2월생 그리고 빠른 그룹.
96이고 동희 씨가 95년 12월생이네요. 두 네. 분은 어떻게 호칭을 정했나요? 이게 저희가 댓글 부대 말고 다른 작품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처음 만났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경희가 이제 먼저 다가와줘서 오. 그때 이제 제가 수학자를 찍고 나서인데 네. 궁금한 게 되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걸로 얘기를 트면서 그러니까 저희 둘 다 아인데 어디 저기 세트장 구석에 가가지고 네. 사람도 아무도 없는 데서 조곤조곤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아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제가 그 아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냥 저 몇 살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아 제가 96년생인데 2월생이고 근데 학교는 95년생 다녔고 빠른 년생들의 그 말이 많아지는 네. 얘기 보면서 근데 저도 12월생이니까 그냥 두 달 차이밖에 안 나는데 학교도 같이 다녔고 친구하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아 그렇게 정리가 됐군요. 두 분은 서로 첫인상은 어땠어요? 우리 경희 씨는 어땠어요? 동희는 그 되게 뭐 되게 이렇게 건강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건강해 보여요. 네, 그러니까 항상 좀 밝고 어떤 힘든 게 와도 좀 긍정적으로 이겨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첫인상으로 강했던 것 같아요. 밝은 멤버들이. 네, 네. 경희 씨는 어땠어요? 우리 동희 씨가 봤을 때? 되게 집중하는 모습이 멋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배우들 항상 촬영장 가면 집중하고 하지만 본인의 일을 되게 사랑하고 아끼는 게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이미 너무 느껴졌어요. 그게 뭐 저 사람 정말 되게 연기에 진심이고 이 작품을 할 때 늘 진심이고 그리고 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그런 매력이 느껴졌어요. 고마워. 아 오늘 너무 명절이네요. 좋네요. 네. 이성공사님은 두 분 실제 성격이 어떤지 궁금하대요. 실제 성격. 은경 씨는 일주일 이상 집에서 책과 영화만 보면서 지낼 수가 있다고요? 맞아요. 예전에 인터뷰 때 한번 네. 그런 말씀 나눴는데 그러니까 네.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냐 집에 있으면 근데 그렇게 질문을 주셔서 좋아해요. 책 보고 영화 보고 뭐 다큐멘터리 보고 혼자 시간 보내는 거 좋아해요. 네. 우리 종희 씨는 어때요? 저도 똑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네. 원래는 격리를 했잖아요. 네. 저희가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 진짜 답답했거든요. 아 저는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으셨구나. 네, 일주일이 좀 아 한 2주 정도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식성은 어때요? 촬영하다 보면 또 같이 밥 먹을 때가 많잖아요. 네. 뭐 맛있는 거 잘 드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맛있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입이 좀 짧아요. 네, 그래 입이 좀 짧아서. 좀 여러 개를 자주 먹는 스타일. 한 번에 많이는 잘 못 먹어요. 네. 좋네요. 좋은 네. 식습관이죠. 네. 우리 저는 약간 간식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요? 그 간식 모아져 있는 그 테이블 있잖아요. 티테이블. 네, 티테이블. 거기에 아주 붙어 살아요. 아 네. 진짜요? 네. 근데 두 분 다 이렇게 날씬하신데요. 그래요? 네. 그런데요? 간식을 진짜 좋아해요. 간식 진짜 좋아해요. 네. 그러면 살이 안 찌는 타입인 거예요? 두 분 다 운동을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원래 체질이 그랬는데 근데 운동을 하니까 살이 좀 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병행을 하고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역시 또 열심히 관리를 하고 네. 계시는군요. 재은님은요. 와, 저 지금 댓글 부대 조조 영화를 보고 나왔대요. 영화 재밌게 너무 잘 봤다고 댓글 부대 삼총사 인상적이었다고. 와, 진짜 감사합니다. 이 영화 보시면 세 분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종민님이 오늘 문화가 있는 날이라서 퇴근하고 바로 댓글 부대 보러 갈 거라고 예고편만 봐도 네 N차 관람 가기라고. 네 맞습니다. 영화 댓글 부대 바로 오늘 개봉했습니다. 따끈따끈하죠. 신작입니다. 현재 예매율 1입니다. 이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시네타운 듣고 영화관으로 달려가면 바로 관람하실 수 있어요. 아 여러분 진짜 재밌습니다. 우리 동희 씨가 네. 영화 댓글 부대 어떤 이야기인지 줄거리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손석구 선배님이 사회부 기자로 나와요. 사회부 기자 임상진이라는 역할로 나오는데 이제 대기업을 상대로 특종을 따내려고 어떤 기사를 쓰게 돼요. 근데 그런 게 그 기사가 이제 오보로 판명이 나고 이제 사회적 매장을 당하던 찰나에 팀 알랩이라는 이제 댓글 부대, 속칭 댓글 부대라는 팀이 등장을 해서 거기 중에서 이제 제가 스토리 작가 역할로 차타카시라는 역할인데 그 작가가 이제 등장을 해서 임상진에게 우리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돈만 있으면 진실도 거짓으로 만들 수 있고 거짓도 진실로 만들 수 있다. 우리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느냐? 기사로 써달라.
하고 이제 팀 할렙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야기가 이렇게 쭉쭉 전개가 되면서 정말 알수록 무섭고 정말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보면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시네타운은 서로의 역할을 바꿔서 설명을 해보거든요. 네. 우리 먼저 홍경 씨가 동희 씨가 연기한 차타캇 어떤 인물인가요? 일단 동희가 먼저 설명한 대로 스토리 작가예요. 그래서 뭔가 글을 쓰고 거기에 대해 꿈을 꾸는 아이고, 그리고 그거 외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세 명이 나와요. 네. 김성철 배우랑 저랑 김동희 배우 이렇게 셋이서 팀 알랩이라는 어떤 그룹인데 이 모두가 어찌됐든 이 기자역을 맡은 손석구 선배에게 접근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제보자로서 어떤 손석구 선배를 구슬림해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네. 우리 반대로 동희 씨가 이번엔 홍경 씨가 연기한 펩텍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아까 제가 줄거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실이 거짓이 될 수,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진실도 거짓이 될 수 있고 거짓도 진실도 될 수 있다의 담당인 역할이 펩텍입니다. 거기 이제 팀 알랩 안에서 리더인 이제 김성철 배우 역할인 찡뻗킹이 이제 일을 가져오면 모든 일의 진행과 어떤 만듦새와 이런 것들은 다 펩텍이 담당을 하는 거죠. 네. 이름들이 굉장히 특이해요. 왜 이렇죠? 영화에 딱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네. 네. 임상진 기자가 이제 제보자인 차타카드에게 물어봐요. 이름은 왜 그런 거냐? 왜 그렇게 지은 거냐? 라고 나와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힌트를 드리자면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니까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영화를 봐야겠죠, 여러분. 야, 영화 댓글 부대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를 만든 안국진 감독님의 9년 만의 복귀작이에요. 저도 너무 기다렸어요. 너무 잘 봤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9년 만에 이렇게 진짜 더 멋진 영화로 돌아오시긴 했지만 우리 홍경 씨도 영화를 선택한 이유가 감독님 때문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감독님이 가장 컸어요. 네. 왜냐하면 제 그 미천한 아주 한국 영화를 본 어떤 리스트 중에 제가 사랑하는 영화들 중에 손꼽는 몇 개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성실한 나라를 했어요. 맞아요. 너무 좋아서 감독님 첫 만남 때 굉장히 많이 얘기 나눴어요. 맞아요. 무려 6시간을 술 없이요? 술 없이요. 차 없이요? 술 없이. 와, 이렇게 오래. 굉장히 수다쟁이 같죠. 그러니까 아이라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와, 아이들이 원래 1대1 토크는 강합니다. 아, 그래요? 또 몰랐나요? 동희 씨는 또 첫 등장하는 씬만 무려 18번을 찍었대요. 네. 와, 감독님의 연출 스타일이 이런 건가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딱 똑같이 선배님처럼 왜 이렇게 많이 찍으시는 거예요? 라고 했지만 이제 감독님은 제 안에 어떤 그 가능성을 보셨나 봐요. 네. 그래서 그게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니까 계속 이제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감독님이 원하는 것도 있고 제가 원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잘 융합이 되려면 딱 뭔가 같이 원하는 그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계속 갔던 거죠. 와, 그렇게. 네. 자, 우리 이쯤에서 노래 듣고 2부에서 영화 댓글 부대 이야기 본격적으로 더 나눠볼게요. 와. 김동희 배우님의 신청곡부터 들을까요? 와, 에코의 행복한 나르리예요. 네. 왜 이 곡을 신청하셨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 90년대 노래들을 되게 좋아해요. 이게 아마 거의 제가 태어났을 때 혹은 그 즈음에 나온 노래인데 사실 리메이크에서 처음 이제 허각 선배님이 리메이크 하신 거를 처음 노래를 듣다가 저는 옛날 노래를 그렇게 찾는 편이거든요. 그냥 리메이크 된 노래인지 모르고 들었는데 좋았다가 알고 보니까 리메이크가 됐다 해서 원곡을 들어보면 원곡이 더 좋고 그쵸. 그래서 이제 원곡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이 곡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네,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 네. 아, 열아. 죄송해요.
아, 제가 대본을 읽어야 되는데 네. 리액션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배우 김동희가 사랑하고 배우 홍경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민망해라. 오, 이거 써야겠다. 감사합니다. 아, 소연님이 여기는 부산, 오늘 직장 영화 동호회 단체로 댓글 부대 보러 간대요. 이렇게 배우님들 보니까 너무 반갑다고. 아, 감사합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또 보려고 하시네요. 아, 이런 영화 동호회 같은 거 네. 정말 좋아요. 저도 맞아요. 저희 그 동호회가 있거든요. 진짜요? 네, 시네마 클럽 있는데 네. 이런 거가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네. 세상에, 와, 진짜 네. 찐 영화 동호회 출신이 오셨습니다. 네. 너무 반갑네요. 네. 희님이 어머 경희 목소리 진짜 찢어지게 좋아. 감사해요. 민님은 네. 아 김동희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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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습니다. 오가 진짜 더 귀여웠죠. 네. 빅토리아님은 홍경님 홍차 아. 팬클럽 이름인가 봐요. 맞아요. 홍차. 왜 홍차예요? 그 좋다. 여러 제가 알기로는 여러 후보지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의미를 까먹었는데 뭔가 어감이 좋더라고요. 저는 홍차. 그러게요. 네. 그윽하고 네. 깔끔하게 홍경 피스 한번 해달래요. 아,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제가 막 그냥 막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아~ 이렇게 네네네 부럽습니다. 네, 네, 네. 네. 아, 우리 아까 영화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댓글 부대에서 세 명의 호흡이 실제로는 어땠는지 궁금하대요. 이제 선배님은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거기 안에 이제 팀알랩의 케미가 전 좀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그만큼 이제 셋이서 얘기도 저 초반에 많이 하고 이제 각자 캐릭터 잡아 나가면서 이제. 셋이서 어떻게 보일지 그러니까 이제 각자 개성이 강하잖아요. 세 네. 캐릭터 다 개성이 강한데 이제 그 개성을 어떻게 한 대로 묶을까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성철이 형이 많이 나서서 이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기도 하고 경희도 아이디어 많이 내고 저도 아이디어 내고 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도 이제 그런 느낌 영화 안에서도 그런 느낌이 나온 것 같아요. 와 근데 손석구 씨가 사회부 임상진 기자를 같이 연기하셨잖아요. 근데 동희 씨가 촬영을 하면서 손석구 씨와 감독님과 함께 또 합숙을 같이 했다고요? 네네네. 와, 그래서 새벽까지 촬영 직전까지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어요? 네네. 새벽 예를 들어서 아침 7시까지 가야 되면 한 4시까지인가? 얘기하고. 와, 네. 그래서 영화가 그렇게 좋았군요. 근데 또 홍경 씨는 손석구 씨의 굉장한 팬이라서 너무 부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 홍경 씨는 왜 합숙을 같이 못했나요? 캐릭터 때문에? 네, 저는 저랑 이제 김성철 배우가 맡은 역은 사실 상대적으로 아 그게 어떻게 편집이 됐는지 네.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만나는 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붙는 신이 없다 보니 이제 석구 선배님이랑 동희 배우가 했던 것처럼 합숙은 안 하고 이제 팀알레 분량 찍을 때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감독님이랑 머리 맞대고 되게 얘기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또 촬영장에서 딱 한 번 마주했었는데 그때 맞아요. 또 무슨 얘기를 나눴냐고 궁금해하네요. 아, 그 선배님은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석구 선배님 굉장한 팬보이여서 아주 유심히 그 지켜봤어요. 선배님이 모니터 뒤에서 어떻게 모니터링 하시는지 그리고 예, 감독님이랑 어떤 디렉션을 주고받는지 그리고 막 이렇게 컷 이렇게 카메라 세팅 바꿀 때 막 사심 섞인 어떤 준비 과정을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이런 거 막 여쭤보고 네. 그렇게 하셨군요. 또 네. 이번에는 우리 동희 씨는 촬영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아마추어 작가 카페에 또 가입까지 했다고요? 네네네. 작가로 나오니까. 네, 저기 차타카트라는 역할이 네. 제보자이기도 하지만 아마추어 작가가 전신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추어 작가 활동을 하다 이제 점점 여론 조작에 빠져드는 건데 어쨌든 기본 토대는 아마추어 작가니까 제가 아마추어 작가 그러니까 글 쓰는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분들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서 이제 카페를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마추어 작가인 척하고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등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게시물 보려면 네. 그래서 열심히 활동했어요. 또 우리 영화 속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네, 하셨군요. 네, 네, 네. 역할을 준비하면서 또 많은 커뮤니티들을 눈팅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요. 네, 본인 맞아요. 이름도 검색해보고 하셨나요? 그때 현장에서 저희가 되게 좋았던 게 그게 보통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그 나중에 후반 과정상 이렇게 그린 스크린이나 블루 스크린 띄워놓고 네. 할 때도 많잖아요. 아, 근데 그렇죠. 저희는 연출부 분들께서 직접 다 사이트를 열어주셨어요. 만들고 실시간으로. 와. 진짜 실제로 보고 할 수 있게. 와. 그래서 그때 막 카메라 돌고 하면 할 게 없으니까 서로 이름도 막 검색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름도 검색하고 그 커뮤니티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오. 진짜 컷 했는데 그냥 계속 보고 있었어요. 아, 이래서 빠져들게 네, 되는구나 네. 또 느끼셨구나. 네, 네, 네. 민서님이 댓글 부대는 몇 세 관람가예요? 저희 아이들이랑 보러 가고 싶어서요 하셨습니다. 아 15세 관람가입니다. 15세 관람가군요. 네. 서경님이 저녁에 GV에서 두 분이서 또 말씀을 나누실 텐데 그때 아, 영화 보고 난 다음에 관객분들한테 어떤 질문 받고 싶은지 또 궁금하네요. 뭐 먼저 글쎄요. 저는 어떤 특정한 질문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좀 저희 배우들에게도 있지만 항상 영화가 좋으면 감독님한테 질문이 많이 가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쉬는 기간 동안 선배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영화가 되게 질문거리가 많은 요소들이 많아서 그냥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네. 궁금한 게 참 많은 영화죠. 네. 보고 네. 나면.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이번에는 우리 홍경 배우님의 신청곡입니다. 어떤 곡이죠? 이거는 Daniel Caesar의 Do You Like Me라는 노래고요. 이름이 왜 이렇게 좋아요? 그런가요? 네, 제가 좋아해요 이 노래를. 네, 그 제목도 너무 좋고요. 좋아 이 노래. 네, 우리 이 곡 네. 듣고 다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명희님이요. 오늘 퇴근하고 바로 보러 가야겠네요. 영화 댓글 부대 설명해 주시는 것만 들어도 너무 기대가 된대요. 아, 퇴근까지 어떻게 버티나요? 하셨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꾸담님이 만약 두 분이 티말랩이 아니라 임상진 기자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댓글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땐 네.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인터뷰들 보니까 뭐 댓글이 신경 쓰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데. 댓글 아예 신경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좀 이제 똑똑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똑똑해요. 뭔가 비난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맹목적인 비난들 그런 건 이제 좀 거르게 되고, 예, 비판은 이제 좀 논리가 있는 비판은 좀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 좋네요. 네, 네. 우리 홍경 씨는 어때요? 저는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는 안 좋은 얘기 보면 마음이 찔끔하죠. 그쵸? 네 맞아요. 아프죠. 맞아요. 근데 뭐. 그 역시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시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들일 수 있겠다. 그쵸. 근데 예, 그, 어떻게 제가 손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솔직한 마음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좋아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 오늘 보내주고 있죠. 계속 네. 해리님이 동희님을 응원하는 휘랑단. 아, 또 동희 씨는 휘랑단이군요. 세 분 단톡방이 있다던데 손석구 씨도 있냐고 촬영장에서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였냐고 또 얘기해 주시네요. 단톡방은 일단 그 세 명 단톡방은 이제 저희 촬영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만들어서 이야. 경이랑 이제 성철이 형이랑 셋이 있었고 네. 지금은 감독님 이제 석구 선배님 경이 성철이 형 저 이렇게 다섯 명 있는 톡방이 있어요. 댓글 부대 성공 전략 페이방인가? 뭐 아, 톡방 이름을 석구 선배님이 만드셨는데 네. 어쨌든 그런 단톡방이 있고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는 아무래도 성철이 형 성철 그래요? 배우가 분위기 메이커였죠. 아 진짜요? 단톡방에서 누가 제일 말을 많이 감독님이 제일 많이 말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디테일하시군요. 네, 아주 디테일하게 플랜을 짜시고 아, 진짜 네. 전략 모의방 같이 3103님이 제가 동희씨 반전 하나 제보해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네. 고등학생 때 무려 댄동 출신이래요. 댄스 동아리 출신이라고. 요즘도 취미로 아이들 좀 따라하고 하냐고. 세상에. 아니요. 요새는 잘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언젠가 또 해야 될 때가 있으면은 네. 연습을 해야겠죠. 아. 네, 지금은 안 하고 있고 보는 거는 많이 봐요. 그래도 네. 보는 건 아직도 좋아해서. 진짜 보고 싶네요. 현수님이 우리 동희 배우님 런닝맨에서 스모크 춤 너무 귀여워서 계속 찾아보세요. 저희 찾아봐야겠네요. 저도요. 네. 서울 늙은이님이 홍경 배우님은 언제나 팬 사랑에 진심이래요. 무대 인사할 때 인사하느라 제일 늦게 올라오고 한 분 한 분 눈을 맞추느라 쉴 틈 없이 바쁘다고 맞아요.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저도 사.
사랑해요. 아 세상에. 아, 근데 그거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안전에 그게 안 되는 선에서 왜냐하면 저도 팬보이로서 막 기다려본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만나는 자리가 저한테는 되게 진짜 소중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누구 팬으로 그렇게 기다려보셨어요? 저는 뭐 사실 그 좀 쑥스럽긴 네. 하지만 뭐 영화 그러니까 영화가 좋으면 가서 막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 네, 예전에 제가 막 좋아했던 영화들 한국 영화들도 그렇고 네. 가서 막 기다려서 저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와 네. 진짜요? 네. GV 가기도 하고 맞아요. Q&A 진짜 많이 다녔어요. 도희 씨도요? 네, 저는 저도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많이 관객으로 많이 가서 GV 참석해가지고 그 수많은 관객들 틈새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질문하려고 손 들면 맨날 다른 분이 질문하시고 다 아는군요. 네. 1444님이 동희님 배우 되기 전에 배우가 되면 꼭 만나보고 싶었던 배우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저는 딱 두 분 있었는데 한 분은 만났고 최민식 선배님이었고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이병헌 선배님. 제가 드라마 아이리스를 네. 너무 재밌게 봤었고 최애 드라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부터 뭔가 저런 사람들이 저런 일 하는 게 되게 멋있다라고 느낀 거 제가 그때 중학생 때였는데 그게 느낀 것 같아요. 곧 만나실 것 같습니다. 연님이 동희 배우님 그때 팬아트 갖고 처음 도착했었는데 활짝 웃어주신 게 기억에 남는데요. 그때 엽서도 쓱 내밀었었는데 편지를 쓸 걸 아쉬웠다고. 아 기억나요. 쇼케이스 그래요? 행사 때 이제 다 행사 끝나고 이제 경희가 옆에서 이제 팬분들이랑 뭐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이제 사인 해드리고 하는데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엽서를 그냥 그 엽서인지도 모르고 그냥 팬아트를 그냥 선물로 주시는 줄 알고 그냥 거기다 사인을 해달라고 하신 네. 건데 그걸 제가 그냥 갖고 와버린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제가 사인을 집에 해뒀으니까 네. 꼭 이제 뭐 인스타로 연락을 주시면 다음 만날 자리가 있다면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동님이 하하봉님이 옹경님 목소리 꿀 떨어지네요. 아, 두 분 다 진짜 라디오 네. DJ 해보고 싶은 생각 없냐고.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 막 선배님한테도 네, 잠깐 광고 나갈 때 여쭤봤는데 해보고 싶어요. 라디오. 그렇죠. 네, 해보고 싶어요. 네. 위험한데? 선배님이랑 같이? 아유, 시네타임 후에. 시네타운. 경남님이 어머머 동희님 어쩜 피부가 이렇게 뽀얗신 거죠? 비결이 있냐고. 두 분 다 피부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관리하세요? 비결은 청담 샵에 있고. 너무 솔직하다. 농담이고요. 네네. 그냥 이제 좀 제가 피부가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었어가지고 뭐 이제 여드름도 많이 나고 관리를 좀 해야 되는 피부라 집에서도 관리 막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홈케어하고 팩 자주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 꿀팁 감사합니다. 네.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광고 듣고 두 분과 끝인사 나눌게요. 벌써요? 에리님이 경희 배우님, 동희 배우님 성신여대에서 첫 번째로 왔던 팬이래요. 그날 너무 부끄러웠는데 용기 내서 말 걸었다고 두 분 팬 대하는 모습이 너무 따뜻하고 예뻐서 행복했대요. 오늘 GV도 가는데 반갑게 인사할 거라고. 댓글 무대 화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soon. 강현님이 오늘 두 분을 보니까 제가 남자인데도 팬이 되었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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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우님도 경희랑 동희 하고 싶은 거 다해 댓글 무대 1000만 가자 하셨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너무 아쉬워요. 영화 댓글 부대 오늘 개봉을 했고요. 지금 바로 영화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객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려요. 시네타운은 항상 이제 적응하고 뭔가 라디오 자체를 그냥 적응하고 이제 좀 편하게 얘기하려고 하면 끝나서 너무 아쉽고 네. 그리고 시네타운 진짜 너무 나오고 싶었고 영화 얘기하기 너무 좋은 라디오인 것 같고 또 박하선 선배님이 너무 편안하게 잘 대해주셔서 정말 재밌게 얘기하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 동의하는 바이고 영화가 되게 새로울 거예요. 그 물론 영화가 어떤 얘기를 다루느냐도 되게 흥미롭겠지만 그거가 어떻게 보여지느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미지적으로. 근데 굉장히 아주 세련되고 또 되게 매혹적이에요. 장면 장면들이. 맞아요. 그래서 그거 기대하시고 많은 거 찾아보지 마시고 예고편 보시고 혹은 뭐 포스터 보시고 오셔서 그냥 즐기세요. 네.
네. 영화를 보다 보면 미쳤다 미쳤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아유 저희도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댓글 부대 배우 김동희 씨, 홍경 씨였습니다. 끝곡은 홍경 배우의 추천곡이네요. 이소라의 이제 그만입니다.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네, 아유, 네. 이 노래 듣고 좋아서.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또 초대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시네타운 테리오스 여러분, 오늘도 영화처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에러, 에러, 에러.